백수야, 그래서 네가 나와야 돼. 저것들 대가리 커도 적당이라는 게. 아니, 나 가수 중에 대가리 큰 가수는 진성이 밖에 못 봤는데, 진성보다 더 크다니까.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 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어머니한테 박수 주세요. 우리. 네? 아, 그랬어? 자, 백수야, 네가 한번 가자. 속도 그대로 가자. 한 16배 느리게. 예, 처음부터 그냥 빨라게 막 이렇게 뒤질까봐. 사실은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새벽 4시에 만들었어요. 내가 술 먹고 그래갖고 상태가 저 모양인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 4시가 넘어도 절대 사랑을 나누지 마세요. 그 전에 아름다운 사랑 나누시고, 여기 젊으신 분들은 눈동이 하나씩 다 만드시고, 알았죠? 갑니다. 예. 가벼움이 들어간다. 살기 우동이 시기에 너는 가벼움이 들어간다. 답답한 마음이 해가인데 그 마음이 흔들리게 찾아듭니다. 아픈 다리가 두 날이 계산도 바쁜 날이 더 느끼고 있는 날이 날이다 이게 날이 있는 날이다는데도 깜짝 시켜보자. 한번 해봐. 뭐네? 박수 한번 주세요. 다 잘해요. 됐어. 거기까지만. 더우면 또. 이 무거운 복제, 이 북채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란시장 단원들. 원래 북채가 이렇게 가늘어요. 바로 이겁니다. 거의가 이걸 쓰는데 우리는 특수 제작을 해서 파워복을 치기 때문에 전부 이런 북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수가 이제 속도 8배만 감아라. 속도 8배를 감아서 아주 신명나게 이어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무시하기. 여기 박수 나오잖아.
아, 너무 힘들어. 12배 밖에 안 돼. 16배로 가볼까? 16배로 가자. 모두 복 드리자고. 예, 두 분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사랑 나누시고 항상 간에 태평성대 이루시라고 자, 복 드리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쪽 저 위가 찼네. 이렇게 봐봐. 얼른 땡큐 이 새끼야. 아버지 보고 큰일 난다. 야, 여기도 복 한번 드려. 너를 보고 이렇게 웃잖아. 얼마나 웃냐. 그러지. 예? 사모님, 복채 달라는 얘기요. 지구석이 잘 되나봐. 예? 야, 나온다, 나온다. 웃어야지, 백수야, 웃어. 땡큐 한번 해드리고 땡큐 말을 끝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백지야 여기 날씨 입잖아. 보라니 시장 자주 오시잖아. 그럼 독바닥에 도망가야. 이리와 복 한번 잡고 가. 오랜만에 보잖아. 네? 이리와 여보 얼른 앉아. 어헤이 도망가. 아, 야 여기 돈 들고 있다. 얼른 복을 먼저 들려야지 이 새끼야. 복 들려야 돼. 어, 회장님 건강하세요. 경기도의 제일 높은 한야산 등장하고 대동하다 건대기 수도하는 것은 남산 백마순자 서대이 만원치 끝났네. 야 이쪽 야, 이 동네도 한번 들어가봐. 아 그러지 얼마나 아름답냐. 행복하시게 오자. 예? 예 고맙습니다. 야 알았어 복 드릴게 기다려. 순서대로 여기도 뭐가 만들게. 야 우리 백수 신나네 그냥. 백수야 여기도 땡큐 한번 해드려. 저쪽으로 불러왔네. 야 이럴 때는 그러지. 친구들 잘못되면 안 된게. 여기 너 용돈 어디서 받았어. 너 복 한번 드려. 감사합니다.
백수죠? 그렇지.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북풀이하지 용돈 받았습니다. 아버지 100세까지 장수하시라고 제게 한번 해드려. 이렇게 돈이라면 한 장이 새끼가. 몰라. 우리 아버지 100세까지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라는 종아리 아, 나 저 새끼